안녕하세요. 이번 스낵 영상을 소개할 엘바이 휴이엠 부평 1호점 윤세입니다. 탈색약, 당신이 몰랐던 8가지 사실, 이제 시작합니다. 탈색약 가루가 이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의 마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경우가 샴푸를 하실 때 맨손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피부가 약하시거나 또는 손에 염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시고 샴푸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혼자서 탈색을 하다가 두피 화상으로 모발 전체를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. 정말 큰 사고가 난 사례인데요. 피부 테스트를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녹거나 아니면 끊긴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 발생합니다. 이때 샵에서는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어나 모발 재생 라인이 있지만 집에서는 홈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. 아무래도 셀프로 탈색하는 약은 본인 모발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 모발에 따라서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커지는데요. 샵에서는 농도나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모발도 지키고 컬러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탈색약에는 과황산 암모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은 두피에 약이 최대한 닿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탈색을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. 집에서 셀프로 탈색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발 관리뿐만 아니라 두피 사후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. 두피 관리와 모발 관리까지 같이 병행하셔야지 건강한 두피와 건강한 모발로 예쁜 컬러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탈모 예방도 가능합니다. 탈색약은 일반 염색약보다는 얼룩감이 더 쉽게 잘 보이는데요. 셀프 탈색 후 생긴 얼룩은 매장에 나오셔서 재시술을 하실 때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로 탈색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샵에 나오시면은 진단 후에 그 모발에 맞는 탈색약을 제조를 합니다. 시술 중간중간마다 모발의 건조함과 수분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발 재생 라인 또는 클리닝 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손상도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탈색약이 닿았을 때 염증이나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더욱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탈색 시술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. 오늘의 스낵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 안녕!